니들 지하철 타재. 근데 지하철 적자 엄청난 것도 알재?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인천, 광주 지하철 1년 적자가 1조 6천억 원이야. 정부가 80년대부터 국민복지로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들 돈 안 내고 지하철 탈 수 있게 해줬잖아. 지금 1250원 내는 거 원래대로 받으면 2천원이 넘어요. 그거 다 국민들 싸게 주려고 적자 보는 거 아이가. 그래서 지하철 노조가 윤석열이한테 재정지원해라, 안전투자해라 막 요구하니까 지금은 출퇴근하는 시민도, 관심없던 국회의원도, 심지어는 오세훈이도 윤석열한테 지하철 적자 해결하라고 돈 달라고 있잖아. 당연한 거 아이가?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해가지고 착한 적자 나면 정부가 메꿔줘야지. 근데 지자체 보고 알아서 하라 하네? 그러니까 또 지자체는 눈치 살살 보면서 지하철 요금이나 올리라 하고, 월급은 안 오르는데 요금은 왜 계속 쳐올리냐고. 독일처럼 9유로 패스 같은 거라도 안 할 거면 윤석열이 지라도 남은 임기 패스해야 되는 거 아이가?